자, 오늘 이미 예고된 대로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서희초 교사 추모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나흘간 교육 관계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집회의 의미 그리고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되는 늘봄 학교에 대한 일선 학교의 입장, 점포 초등학교 오종열 교장 선생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서 처음에는 재량 협의 논의가 되다가 교육부가 이 집회 참여 관련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네. 징계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교육부 지침의 학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서희초에서 생을 마감하신 그 선생님의 49제가 되는 날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추모제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의 날 행사를 하는 건데 이 49제를 앞두고 또 나흘 동안에 세 분의 선생님이 또 돌아가셨단 네네.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정말로 슬프고 참담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현장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뒤숭숭하고 슬프고 무겁고 또 교육부의 그런 대응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집회에 20만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예. 전국적으로 또 오늘도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2천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추모 집회를 네, 네. 저희 학교 이제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리 가셨거든요. 오늘 그래요? 수업을 마치고 예, 예. 가셨는데요. 이거는 학교 현장이 더 이상 숨쉴 수 없을 만큼 교사들을 옥죄고 있다. 네. 그런 절박함의 저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49제를 맞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추모를 하고 학교 현장에 어떤 새로운 전환을 한번 모색해보자 네. 하는 차원에서 이 교사들이 몸부림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가 결국은 파면, 해임하겠다 이렇게 예. 답을 했거든요. 예. 교사들은 정말로 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부에 대해서 정말로 절망감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관망하는 교사들도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교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분위기가 아닌가. 부산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지지 선언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아마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교 선생님, 그 재량 휴업을 내리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죠. 그러니까 임시 네. 휴업을 내리는 것은 그렇죠. 학교장의 재량이고 네. 병가와 연가를 쓸 때 마지막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도 교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가 이 강경한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일선학교 장들, 선생님 당연히 포함일 테고요. 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죠. 하면 중징계를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허가권자에게도 그걸 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교사들한테도 네. 쓰지 말라는 압박과 교사들도 함께. 그렇고 예. 이제 교장들에게도 중징계를 하겠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재량이잖아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과 병가를. 그렇죠. 교사가 원한다면. 그 사정에 따라서 예. 그거는 교사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거를 결제해 주는 것은 교장의 고유 권한이죠. 자, 교권회복보호법안이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네. 이 어수선함, 황폐화된 교육 현장, 교권과 학생의 인권의 양립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이 불안스러운 시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떤 분위기인지 정확히 이게 회복이 될런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잘못 적용된 법과 제도가 교사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하다 보니까 예. 학생과 학부모도 이제 피해자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은 정말 때로는 어떤 교실은 이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수라장 같은 교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그 교사에게만 이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뒤늦게나마 나타나는 것은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런 과정에서 저는 과정과 내용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를 저는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예. 내용 면에서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가령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배제한다고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했을 때 그 학생에 대한 보호할 장소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예산이 네.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또는 이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네.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예산, 인력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교육부에서 그 정상화 관련된 발표를 냈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학생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말만 그렇게 하겠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되기 위한 현장은 그렇죠. 현장 일선 교사들은 고민인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네네.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시범 운영이 들어가는데 전국에 459개 초등학교, 네네. 부산에서도 50개 초등학교. 그런데 학교의 반발이 큽니다. 그러니까 돌봄 교실을 확대하는 차원이 늘봄학교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인 겁니까? 현재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과 방과 후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이제 모두가 기피할 정도로 아주 부담이 큰 업무거든요. 예. 근데 여건이 지금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정보다 이 앞당겨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저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지난 5월에 교육부가 이제 올 하반기에 늘봄 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예. 학교마다 이제 돌봄 업무를 전담한 늘봄 교사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존 학교 교원 중에서 배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예. 배치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고요. 네. 학교마다 추가로 1명씩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학교까지 모두 배치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작은 학교는 지금도 업무 때문에 힘든데 그게 굉장히 걱정이고요. 세심한 접근이 지금 안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특별법 제정, 늘봄교사 배치가 약속대로 잘 될지 어쨌든 2학기 때부터 또 시범 운영하는 학교는 네. 대부분 늘봄 교사가 모두가 늘봄 교사가 없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참 그러면 걱정이 큽니다. 있던 교사의 업무적 부담만 커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애초에 도입 시기가 2025년 아니었습니까? 1년 그렇습니다. 당겨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주호 장관이 함께한 한국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도 네. 선생님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학교 현장의 이 모습을 교육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왜 이런 소통이 불발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도입하려면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래서 현장의 교사 학부모도 참여시켜서 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좀 여건을 잘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천천히 네. 시행해야 되는데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앞당겨서 이렇게 밀어붙이식은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얼마 전에 그 교장 연수의 분위기와 관련해서는요. 학교 현장은 정말 서희초 교 선생님 별세를 도화선으로 해서 이제 안전한 교육 활동, 교권 보장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교장 선생님들도 요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에 관한 장관께서 아무런 발언도 말씀도 안 하시고 늘봄 학교 앞당기려고 하는데 잘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공감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현안은 바로 그것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권 회복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달라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일절 없이 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교육부가 학교 현장, 교사들의 그런 요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교사들의 예. 사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학교를 혼란스럽게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거를 언젠가는 들여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세밀한 준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짧게요, 때문에. 짧게요. 교수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늘봄 학교 하기 위해서 그냥 예산인가요?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 이 늘봄 학교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돌봄을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부 저 올 내년도 예산에서 교부금은 줄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맞습니다. 예. 그것도 영향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들한테는 혼란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시행을 할 테고 학부모들은 싫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와 이제 학부모의 갈등이 또 걱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예. 저는 우리 나라가 이것을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여건을 제대로 마련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예. 정부가 이 서로의 싸움을 부추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속도를 네. 조절해서 세심한 준비를 그렇게 해서 정착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학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만큼 재량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아, 그러면 교장 교감이 일선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이 교권 회복에 대한 하나의 또 키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좀 통일된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이게 마련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교사에게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교사에게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이 혼자 모든 걸 혼자 안고 가는 상황 그것을 저는 예. 막아야 되고 예.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잘 운영한다라든지 예. 예. 교사의 현실적 짐을 덜어주는 그런 네.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오늘 어려운 자리인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포초등학교 오종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